학교의 소문난 절친 몰리와 에이미. 둘은 좋은 대학과 스펙만이 인생의 전부람 있는 범생이들인데요. And I'm going to continue to do that at Yale next year, so I'm going to Yale too. I'm playing soccer at Stanford. I got recruited to go code for Google. Next, there's some student government stuff we have to go over. Come on, man. Come on. 하지만 눈은 줄만 알았던 다른 친구들 또한 이미 좋은 대학교는 물론 대기업 인턴까지 합격한 상황. 고3의 마지막 졸업 파티. 둘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Nobody knows that we are fun. We know. They need to know. 학교 부회장자 인기남 닉의 집에서 열리는 졸업 파티에 참여하려 합니다. No, no. Who allowed you to be this beautiful? Who allowed you to be this beautiful? Who allowed you to take my breath away? 그런데 어딘지는 알까요? We are headed to the biggest, coolest guy night party in town. Can I get a what? What? Jesus Christ. 비록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까짓거 공부해서 알아내면 그만. A plus people and we're going to an A plus party. Tonight is your night. Yes, yes, yes. 과연 둘은 졸업 파티에 무사히 찾아갈 수 있을까요? I'm going to experience a seminal fun anecdote. 1월 27일 개봉한 북스마트입니다. 작품 북스마트는 개봉 전부터 코미디 영화로는 드물게도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개봉한 작품입니다. 비록 국내에선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이라는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부터 시작해 라이언 레이놀즈, 갤 가돗, 플로렌스 퓨까지 앞다투어 작품을 극찬한 데다가 번역으로 황석기 번역가가 참여했다는 소식과 통통 튀고 입체감 있는 여성 캐릭터들의 성장을 인상적이게 그려냈던 I Feel Pretty, 레이디 버드의 제작진이 돌아왔다는 문구만으로도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레타 거윅처럼 배우 출신 감독이라는 점, 여성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성장 서사를 풀어내었다는 점이 비슷한 올리비아 와일드 감독 역시 북스마트를 통해 연출작을 두 작품이나 정했다고 하니 이젠 헐리우드에서 믿고 보는 감독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And I'm going to continue to do that at Yale next year, so I'm going to Yale too. I'm playing soccer at Stanford. I got recruited to go code for Google. 저 역시 북스마트라는 작품을 2021년 극장에서 개봉한 작품 중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미디 영화로서, 학원물로서, 그리고 성장물로서도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과 스펙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말 그대로 북스마트, 범생이 혹은 모범생,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많지만 외적인 경험은 부족한 몰리와 에이미가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놀기만 할 거라 생각했던 친구들이 예일대, 스탠퍼드, 구글에 입사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는 장면은 이들이 정말로 북스마트 그 자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듣던 몰리가 멋지게 등장해서 한방 먹이는가 싶더니 예상과 다른 전개에 친구에게 당혹감과 허무함이 섞인 말투로 너희 학교에 관심도 없었잖아 라고 하며 반문하자 날아오는 아니 학교 밖에 일에도 관심을 가졌을 뿐이야 라는 대답은 올리비아 와일드가 그리고 이 제작진이 10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지는 인상적인 대사입니다. 공부만이 좋은 대학 성공만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10대들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도 즐길 것은 많고 인생은 즐기는 게 답이야 라고 힙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몰리와 에이미가 자신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노는 것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닉의 홈파티로 향하게 되는 전개는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닉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몰리의 마음도 동성을 좋아하는 에이미가 라이언에게 느끼는 감정도 이 작품은 모두 하나의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시킵니다. 비록 둘이 짝사랑하는 닉과 라이언이 키스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고 이에 상처받게 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갔던 전개라 아쉬웠지만 그 후에 서로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한 뼘 더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항상 깊은 고민 없이 행동으로 옮기던 몰리가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언제나 별다른 의견 없이 몰리를 따라 행동하던 에이미가 친구들을 위해 스스로 행동에 나선 것처럼 말이죠. No, no. Who allowed you to be this beautiful? Who allowed you to be this beautiful? Who allowed you to take my breath away? 북스마트에 특히 애정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젊은 감각과 디테일이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몰리가 명상처럼 듣는 나레이션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세상에 엿먹으라는 멘트를 날리질 않나. 작품 중간중간에 나오는 힙하고 흥겨운 노래들은 굳이 클러버가 아니더라도 온몸을 들썩거리게끔 만들 정도로 신나며 작품의 톤에 완벽히 녹아듭니다. 거기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유머와
예상을 한참 벗어난 몇몇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몰아치는 전개는 작품을 다 보고 나오면서도 곱씹으면 빵 터질 정도로 코믹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육성으로 소리내어 웃는 관객들이 정말 많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작품이 걸어간 방향만큼 아쉬운 점도 드러났습니다. 하이틴 영화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해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들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 대부분의 유머 코드는 성공적이었으나 몇몇 유머 코드는 여전히 아메리칸 조크, 미국식 농담이 깔려 있어 그 문화를 얼마나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냐에 따라 작품을 즐기는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산만하고 정돈이 되지 않은 장면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Visualize the mountain of your success and look down at everyone who's ever doubted you. Fuck those losers. Fuck them in their stupid fucking faces. 네, 오늘은 1월 28일 개봉한 올리비아 와일드 감독, 케이틀린 디버, 비니 펠디스타인 주연, 미국의 하이틴 코미디 영화 북스마트에 대한 영상 준비해 보았는데요. 올리비아 와일드 감독이 연출한 첫 번째 하이틴 성장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수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작품은 블루레이가 나오면 꼭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에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몰리와 에이미가 인형이 된 장면, 피자 배달부와 그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파티에서 둘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장면을 연출한 방식은 굉장히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와일드 감독의 재량, 두 주연 배우의 연기력, 음악팀의 재능이 절정으로 올라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특히 유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